비주얼이 네. 매우 거의 뭐 아이돌급으로 서인국 닮지 않았어요? 아우 내가 하지 말랬지. 내가 뭘 했어? 서인국이요? 네. 아 갑자기 서인국은 왜 뜬금없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막 뭔가 시스타. 아 공격당하고 그런 꺼리를 주지 마세요. 이쁜 애들 그러네. 알겠습니다. 기왕이 뭐 소녀시대 뭐 이래야지. 브라운 아이들 시스타는 대표적으로 아이돌 중에 못생긴 애들이잖아. 어쨌든 거기까지만 해도 위험해요 이미. 그렇습니다. 공격당합니다. 네. 그 아무튼 나이스게임TV의 아이돌 컨셉의 지금 이제 방송을 저희가 드디어 저희 클래스입니다. 이 메이크업을 네. 쿨게이가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가서 염색하고 와. 눈을 아이라인을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쿨게이가 예전에 모델러였거든요. 3D 아트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자기가 3D 아트 디자인 인물에 대해서 자신 있다 하고 정리를 해주고 지금 인구 1억을 목표로 지금 방황 중입니다. 3D 아트 디렉터인데 결국 그 3D 아트 아트가 뭔지 아시죠? 네. 요구르팅. 그렇습니다. 오덕스러운 디자인. 그 디자인은 참 좋았어요. 디자인은 참 좋았죠. 노래도 좋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쿨게이가 저한테 요구를 이것저것 하는데 약간 그 인형놀이 당하는 그 기분 있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앞머리는 요렇게 오늘 무슨 뭐 고데기 같은 거 갖고 와서 제 머리에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놀라웠죠. 제가 보고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이스게임TV가 드디어 캔방이 네.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왔다. 원래 옛날부터 안 부끄러워서 부끄럽진 우리. 않았어요. 이런 어떤 자위만 하던 방송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자신 있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이제 우리 진이랑 네. 화진이랑 네. 인물이 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캠방으로 비교를 당해서 저도 이제 막 자신 있게 캠방을 하잖아요. 원래 자신 있었잖아요. 자신 없었어? 언제 자신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아 동수가 새벽에 하는 월드 오브 탱크 방송. 왜 너무 진지해? 어 저는 정말 제가 탑승한 느낌. 긴장 막 되고. 아, 다시 근데, 입대 나 다시 입대하는 줄 알았어 형. 군대 안 갔다 와서. 군대를 안 갔잖아. 아, 아, 나 안진노라는 게임 보는데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되게. 쉽게 게임을 하는 거야. 누구, 막 잡담하면서 인벤의 그 월드 오브 탱크 만판을 한 분이래요. 아, BJ 한대원 1700판은 잽도 안 되는 월탱크 만판을 한 분이래요. 아, 근데 월탱크 금방 끝나잖아.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는 분이 되게 막 잡담하면서 막 하는 거 같아. 나는 진짜 뭐 피해 뭐 포 날라오면은 막 맞는 거 같고 막 피해야 될 거 같고 막 이러는데 또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 자 이제 1부는 이제 LOL 리그 1부는 여러분들의 LOL 이야기로 네. 갑니다.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LOL 얘기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네. 그러면 1부만 그냥 딱 보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 보시면 돼. 2부 3부부터는 이제 뭐 진짜 짝대기 없는 얘기로 거의 새니까 항상 추천 눌러주시고 스티커 한 번씩 날려주시고 팬클럽 한 개 그렇죠. 아, 별풍 사나면 팬클럽 가입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네. 윤댄 김이부 또 당근 좋아한 누구지? 봉마. 아, 저 블랙당 했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막 걔 들어가서 공격했다고 그 사람 저 블랙했대요. 그게 누구지? 안타소녀. 안타소녀. 이런 데다가 하늘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런데 쏘고 남은 찌끄레기 낙전들 여기다 하나 툭 던져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면 돼요. 하나면. 그렇죠. 하나면 저희가 풍족해집니다. 그렇죠. 팬클럽 안 되신 분들은 거기다가 100개를 쏘든 1000개를 쏘든 1000개를 쏘든 다 쏘시고 쏘다 보면은 남는 게 찌그레기들이 있어요. 100원, 200원짜리. 이런 거 여기다가 하나 놓고 가시면 됩니다. 많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팬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챔스가 드디어 4강 대진이 확정이 됐어요. 4강 대진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NLB 대진도 다 나왔다는 얘기죠. 네. 이거 찌그레기들 많이 갖고 계시네. 봐봐.
찌그레기 많이 양띵 방송 러너맨 쏘고 찌그레기들이 많이 갖고 계셔. 안 남을 수가 없어. 아프리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항상 한두 개는 남게끔 만들었거든. 여기 던지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팬클럽 안 되신 분들은 어? 네, 스티커 썩 스티커 10개 일일이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예, 오늘 KT 롤스타 A팀과 롤스타 B팀의 대결. 뭐 많은 분들이 B팀의 우세를 점쳤는데 결과도 역시나 B팀이 네. 이겼어요. 예상대로. 예, 예. 단구는 챔스를 보다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 솔직히 재미없었잖아요. 경기 1경기는 킬도 10킬도 안 났을걸요?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어요. 조금 아무래도 같은 팀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 팀이 너무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아무래도 연습 스크린 많이 할 테니까 각자 이제 더욱더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풀체력이 다 있는데 한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터렛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타이밍에는 다이브 할 수 있다. 한쪽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다이브를 안 들어가. 터렛이 있으면 안 들어가고 그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돼서 조금 다이나믹하진 않았죠 경기가. 약간 그런 맛은 없지 않았어. 근데 이제 해설이 그럴 때 사실 해설의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민 김동준 해설이 여기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게 없었으면은 아마 제 수준에서는 좀 더 재미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아, 그나마 해설진들 네, 거기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니까 네. 먹어. 네? 내가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배불러요. 제가 뭐 아무 때나 맘 먹는 줄 아시나. 그럼 언제 먹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방금 전에 보니까 다 먹었어? 아니요 반밖에 안 먹었어요. 쉬운 입 아니시네요. 알고 보니까 배인 형 되게 쉬운 입인 줄 알았는데 비싼 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6시간마다 한 번씩 위장만 대충 채워주면 돼요 저는. 빗돌은 성장통에 죽었습니다. 몸살 걸렸어요 빗돌이. 네. 비리비리해요. 사실 어제도 되게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MLB 하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이게 숨통이 막혀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단추에서 보는데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거 마라처럼 뽕 이렇게 단추 풀고 쪼여져가지고. 요즘에 단추 풀고 해 그래서 그게 알레 그래서 처음에... 단추를 풀었는데도 이렇게 밀려 올라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 있잖아. 그러다가 머리가 그랬습니다. 제일 큰 옷이에요 그게. 제일 큰 옷인가 무주룩에서 무주룩에서는 빗돌에게 맞는 옷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도 얘기했어. 그냥 살 빼라고. 너한테 맞는 옷을 찾느니 네가 옷에 몸을 맞춰라. 그렇죠. 저도 거기 안에 반팔 하나만 입어도 막 터질라 그러거든요. 옷이. 동수는 몸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근육질이라 빗돌은 뚱뚱했어. 그 차이가 있죠.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어요. 전 아파도 무조건 롤러관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리 비우는 순간 가는 거예요. 두렵네요.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가 잠깐 똥 싸러 갔다가도 가는데 자리를 비웠다? 게임 끝난 거지. 그렇죠. 지옥까지 싸러 갔다 오는 거예요. 빅돌 그리고 맨날 중계할 때 뒤에 가 있어요. 그냥 원래 머리가 크기 때문에 항상 뒤에 앉아. 그것도 되게 그자 의자를 캐놓고 끝자리에 걸쳐 있어 이렇게. 아 더러운 새끼. 더러운 새끼. 빗돌이 똑바로 앉잖아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돼.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화진이랑 거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이즈가 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이즈 맞춰서 내가 이렇게 빠져 앉으면 사이즈가 좀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은교할 때 제가 봤거든요. 그 뭐야 집에 가서 컴퓨터로 봤는데 진짜 원근법 무시. 분명히 뒤에 앉은 건 확실한데 그런데도 크죠. 네. 근데 빗돌은 또 이게 크 이것만 이게 커요 이게. 계속 그 앞뒤로 에일리언 에일리언 거예요 진짜. 걔가 앞뒤로 커요. 옆에서 보면 진짜 막 시집오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진짜 빠지지 말아야지. 네. 건강해야 된다 너. 큰일 납니다. 밑에 약간 에일리언 거야 일단. 진짜로 앞뒤로 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길어. 네.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KT 롤스터 A팀이 마지막 탈락 팀이 됐고 그렇게 해서 챔스는 아주부, 쌍주부, 낮은 소드, KT 롤스터 B팀. 정말 B팀이 뭐 다크호스 다 잘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까지 갔어요. 그렇죠.
결승도 불가능하진 않네요. 그렇죠. 낮은 소드와 맞붙기 때문에 낮은 소드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비슷한 성향이고 맞붙는 거고 이 결국은 물과 불이 만났을 때는 사실 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과 불이 만났을 때는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큰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나 탑 솔전에서는 이거 솔킬 싸움입니다. 한 번 킬 나오는 걸로 끝나요. 복구가 안 돼요. 둘. 맞아요. 라간과 지금 막룬 사이의 싸움은 1킬 싸움, 1킬 싸움. 선킬을 누가 가져가느냐. 둘 다 멘탈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좀 실망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6-6 이랬는데 인터뷰하는데 나갔어. 진짜 나갔어. 계속 포켓을 먹고 이길 때마다 세레머니 어떻게 했냐면 이길 때마다 승리하러 갈지 헛개수 근데 CJ 헛개수가 아니고 광동 헛개수를 들고 아유 사장님 아무래도 KT 숙소에 백경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광동 헛개수를 들고 헛개수 이러면서 마시고 이러고 있어 걔. 우리 걸 좀 보내줘야겠어. 이걸 마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내줘서 그런 거 봐. 짭개수. 그러니까 광동 헛개수는 졸지에 짭개수가 됐잖아. 이게 무슨 민폐야 광동 쪽에. 억울하면 스폰 하시던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뭐 남는 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들어오세요 하나. 이것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헛개수. 1월 31일 날 끝나니까. 그렇죠. 저희가 결승전 1월 31일 인텔 스타디움. 네, 오프라인 결승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거기가 인텔 스타디움이 뭐 아시겠지만 그래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득 모여서 저희가 헛개수 다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 후원을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로. 그때 헛개수한테 네. 한 번 더 달라고 해야죠. 결승전에 이만큼 올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뭐라? 거긴 사람만 두세 명씩 다 매기자. 한 박스씩 들고 헛개수를 중독시키자.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한 갈증에서 그러면 다. 헛개수! 맺혀주는 거죠. 진짜 와! 1년 가는 거예요. 2년 가는 거고. 하식스도 에너지와 파워! 하식스! 이거 하나로 몇 년째 지금 고민했잖아요. 우리도 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죠. 여러분들 모여서 헛개수 다 들고, 당군이 승리라는 갈증에서 그러면, 헛개수! 라는 거예요. 그날 31일 날 아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또 걱정이에요. 거기 좀 좁아서 한 50명에서 네. 100명? 50명 오면 좀 없어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넘으면 수용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좁아서 좀 고민이긴 한데 적당히 오세요. 적당히. 적당히 한 5명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고. 적당히 네. 5명 와서 막. 그 인텔 스타디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레몬 디테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아 묻힌 거. 네. 네. 레몬 디테일님 병상 100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제 쌍주부 낮은 소드 이렇게 네. 롤스타 B팀 네. 이렇게 됐는데 롤스터 B팀은 이 스코어와 마파의 보트 조합이 전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스코어의 노데스 네 경기 노데스. 네. 그 뭐 전무무한 지금 전무했던 일이죠. 노데스는 다전제에서 노데스. 그것도 오전제에서 노데스 게임은 거의 퍼펙트 게임의 퍼펙트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보트 무슨 팀 WE를 많이 꼽잖아요. 웨이샤오와 네. 누구죠? 네. 웨이샤오랑 샤오샤오. 아니 저기. 웨이샤오랑 네. 미사야. 아니면 웨이샤오랑 쯔타이. PDD인가? 아 FZZ. 아 맞네. 네. 그렇습니다. 그 보조합이 지금 현재 많은 팬들은 그 웨이샤오 그 팀 W의 보듀오가 최강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들 하시는데 스코어랑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이거 KT 롤스터 B 팀과 한번 붙여보고 스코어. 용접무소에서 한번 마련할까요 또 저희가? 배틀로얄. 배틀로얄을 또 한번 마련할까요? 마련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저희를 많이 봐주시느냐 관심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막 던진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던지면서 그러니까. 박완규님 백구개. 네. 감사드리고요. 백구개가 되니까 강아지 개 백구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별풍선에 모양에. 아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 아니 나 개그친 줄 알고. 아니야. 좀 실망할 뻔했네. 어 가수 박완규님이신가요? 어 진짜 박완규님이세요? 에이 설마. 천년의 사랑 보여주세요. 원 투 쓰리 포 너 어떻게 해 지금 미쳤어? 가짜겠죠. 그러게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네 정말 바쁘신 분이라. 아무튼 뭐 짝퉁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 전 진짜로 그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전 세계 탑 언제든지 뭐 나오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천년의 흑화. 네. 뭐 부금으로 깔면서 얘기 계속하면 그 정도로 스코어 고동빈과 마파 원상현의 보듀오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4경기에서 단 1대수도 하지 않는 스코어. 근데도 사실은 죽지 않으면서 딜은 또 넣을 거는 다 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정말 잘한다. 그리고 마파가 확실히 마파가 확실히 이제는 클래스가 이제 올라가 그 예전 카오스 때 그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잘해요 서포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니까 자강 갔겠죠? 네. 오늘 방송 왜 이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요. 웨이샤오나 걔네보다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세요. 빈틈이 별로 없고, 스코어를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해외팀 같은 경우 지금 정보가 좀 적잖아요. 시간대에 비해서. 국내팀의 전력들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팀들이 정말 세계 최정상 좀 격차가 날 정도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걔네들은 또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나이스 게임 TV에서만 또 할 수 있는 대결이지 않을까 가능한. 북미 팀은 요즘에도 북미 애들끼리 경기하는 것들 이렇게 올라온 얘기를 들어보면 네. 다들 평가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프로팀과 아마추어 팀도 사이에서도 격차가 날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쪽이고 국민팀 아무래도 그 자유로운 자유의 상징 아닙니까? 북미가 자유의 상징이야. 그렇습니다. 그래도 북미는 지금 CLG에 로크노코가 서포지 빠져나가고 네. 엄청나게 강력한 서포지 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원래 서포트 하는 친구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도 또 괴로운 영원히 고통받는 떡잎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미는 뭐 다들 북미 팀끼리 하는 거 보면 북미는 애들은 진짜 너무 못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시청자들이 이제 뭐 트위치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고 다 내리는 평가들이 좀 그래서 확실히 이제 중국 쪽 아직도 또 숨어 있죠. 중국 쪽이나 이런 데는 대회는 많아도 우리가 트위치나 이런 데라는데 그쪽에서 또 이제 보는 네. 그런 걸로 많이 해서 그쪽이 조금 항상 핫하죠. 네. 그래서 팀 W가 어느 정도로 그리고 TPA가 어느 정도로 또 활약을 하고 있는지 연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챔스가 4강 이제 완료가 됐고 챔스 4강이 사실은 많은 NBA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나이스게임TV 입장에서는 NBA 이제 다이아리그 그렇죠 진짜 기대되죠. 다이아리그가 되는 거라서 4강에 올라간 팀은 사실은 우리는 사실 관심 별로 없어요. 굉장히 멋진 대진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희는 공정한 대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늘 롤러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NLB 다이아리그 조춘첨식을 합니다. 네. 최첨단 시스템 도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네이버 사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이퍼 테크놀로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한국 거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어렵게 공수해온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동은 아니고요. 대진을 그럼 먼저 짤까요? 대진을 짤까요? 대진을 그럼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대진을 짤까요 그냥?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조추첨의 길이나 뉴 조추첨의 혁명 하이퍼 테크놀로지 시스템의 나이스겜 TV 조추첨 기계를 공개합니다. 저기 있어. 네. 나이스겜 TV. 자, 통장한데요? 자, 이거는 자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바로. 네. 바로 이것이죠. 몬스터볼이에요. 나와라 포켓몬 피카츄. 아 몬스터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 이거 진짜 추첨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추첨할 거야. 이 안에 팀이 다 들어있어요. 네. 최첨단 하이퍼 테크놀로지 시스템이에요. 완벽하다. 이거 다 넣으시면 안 되고 색상별로 좋을까? 빨간색부터 넣어야 되고요. 빨간색부터. 왜? 이게 하나는 NLB 팀이고 하나는 이게 갈색이 NLB고 네. 빨간색이 챔스 탈락 팀이에요. 네. 그 갈색부터 넣어야겠죠? NLB부터 뽑을까요? NLB부터 뽑아서 편성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조, B조, C조 이렇게. 아니, 안 섞여요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다 넣고 그냥 하나씩 색깔별로 하나씩 뽑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도록 올려놓고요. 네, 최첨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공수한 몬스터볼에 네! NLB와 챔스 탈락팀 바로 NLB 다이아리그 팀 8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추첨입니다. A조입니다. A조 NLB에서 올라간 팀입니다. 네? 아까 모양이 똑같아서 안 섞이지도 않아. 이거 몰라. 몰라. 주작이야, 진짜 몰라. 안에 다 꽁꽁 숨겨놨는데 뭔 주작이요. 뭐 하면 주작이래 이놈의 맛 이 새끼 진짜 이 최첨단 공정한 시스템을 과연 나와라 펴주세요. 나지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네. A조 첫 번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